무서운 동생이지. 이게 걸을 때 나갔는데 아 앉았다 일어날 때 아파. 그래도 이게 무릎이 아픈 거야? 발목? 아니, 아. 다친 데가. 그래, 누구 그래, 짜부러지러 하던가 그래. 올라온 상처 치유력을 봐. 많이 좋아졌지? 그런가요? 박민경 씨한테. 힘든 일을 시켰어? 어? 아, 돈도 안 냈어? 어? 자기가 소문 내고 다니겠대 이제. 다쳤다고? 아니, 아침에. 고깅하다 짜부라져서 무릎 다 까지고 얼굴 안 까진 게 어디야? 얼굴 안 까진 게 어디야? 그치. 성형 수술할 뻔. 야, 코 수술할 뻔했네. 네. 어깨를 내어주고 얼굴을 잡고 했구나.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밑에? 아니, 거기 말고 김선호 자체. 아, 결혼식? 네, 결혼식도 도대체 1년에 우리 만나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르겠어. 네가 어? 작년엔가? 오빠가 사는 게 재미없다 했잖아. 아. 요새 내가 그래. 땡땡기야. 그치. 재미가 없어. 좀 지나면 사는 게 재밌었죠. 왜 또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네가 했다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걸, 야, 그걸 한 몇 년 있다 가라야지. 그, 바로 다음에 알면 어떡해. 응? 내가 오빠보다 약간 정신적으로 성숙했으니까. 그래? 재밌었잖아. 재밌었나? 아니, 연애할 때도 아니고, 그거. 꼬리뼈로 그래 허벅지를 확 눌러보면 어떡하노? 꼬리뼈가 없나? 니 꼬리뼈가 없나?
엉덩이 고만하다고 해야 꼬리뼈가 없나? 그대로 따가지고 누가 정말로 맞는지 한번 물어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정답입니다. 여기가 풍경이 좋네, 그치? 맞지? 그래서 뭐.